네, 최근 스스로 병원을 찾는 도박 중독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의 70% 이상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도박에 늪에 빠진 청년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 남부센터 이정임 치유과장 모셨습니다. 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박하면 청년이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없는데 최근에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도박에 많이 빠졌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네. 2016년도에 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네. 그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5.1%가 도박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97만 명이 그럼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중이염 3.8% 148만 명, 그리고 이제 문제성이 1.3%에 49만 명인데요. 이 중에 이제 문제성에 해당하는 49만 명이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적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성이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조절력이 이제 상실이 된 상태고, 그 도박 때문에 내가 뭐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가족과의 갈등도 있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도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나 충동이 있을 때 이것을 행동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조절력에 장애가 생긴 그러니까 병입니다. 좀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좀 장애가 있다. 그렇게 볼수 그럴 수 있는 거네. 있죠. 그리고 계속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하게 거짓말도 되고 많이 하고요. 숨기는 것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요. 네,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 문제 예방과 이제 치유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센터가 전국에 총 11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그 센터 또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36이라는 무료 헬프라인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 1336. 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지역 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치유 서비스를 이용을 한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희 2016년도에 총 2,58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중에서 30대가 39.7%로 가장 높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대가 28.7%, 40대 15.3% 순으로 이렇게 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올라갈수록 또 비율이 적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20, 30대 전체가 이두 그룹을 이제 묶었을 경우에 전체 이용자의 연령대 중에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4년, 15년, 16년 계속 이제 그런 추세고요. 이제 그 전에는 조금 40대, 50대들이 이제 높았다라고 글쎄 한다면 말이에요. 연령이 많이 좀 낮아지는 그 도박 추세입니다. 문제 관리 센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 내가 도박에 중독이 돼 있다. 그래서 전화나 연락이나 안할거 아니에요, 잘. 합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 1336이라는 무료 상담 전화 24시간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화를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주시면 내가 이제 직접 그 상담사 얼굴 보고 이렇게 좀더 적극적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센터를 그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상담사랑 약속을 잡고 만나서 그 치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36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박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정도로 나 스스로에게도 피해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겠군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 옆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전화하시는 아,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본인은 문제의식이 없지만 이제 가족분들 피해가 크고 고통스러우시다 보니까 네. 연락 주시죠. 자, 이렇게 말이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일단은 이제 도박 중독이라는 병 자체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도박 하는데요. 중독을 병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이제 그 DSM-5라고 하는 그 정신과적인 질환을 그 진단 내리는 기준이 네.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도박 장애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빠지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도박 자체가 주는 재미와 쾌감, 짜릿함이 이제 제일 크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어떤 재미와 쾌감과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센 강렬한 이제 자극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하고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도박을 접하게 됐는데 내가 굉장히 적은 돈을 걸었는데 거기서 내가 우연하게 굉장히 큰 돈, 뭐 예를 들면 만 원을 대박이 됐다. 했는데, 예. 뭐한 30만 원을 내가 우연히 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도박에 대해서. 재미도 있는데 내가 돈까지 딸수 있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굉장히 기억에 이제 깊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데 잃어도 예전에 내가 이제 크게 땄던 경험과 기억이 크게 뇌에 이게 남아 있다 보니까 딸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만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크고 그 과정에서 뇌에 있는 보상회로라고 하는 보상회로 네, 우리가 보상회로. 어떤 행동을 해서 기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그 이제 중추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세고 큰 자극이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나 이제 뭐 이제 알코올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회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적은 자극에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하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센 배팅 액수를 이제 늘리게 되고 만회해야 되니까 또 더 늘리게 되는 경향성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네. 하다 보면 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내가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박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조절력의 장애가 생기는 병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전에 한번 대박 맞은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증상이 자동차로 네. 저희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악셀러레이터는 기능을 잘 하는데 브레이크는 고장이 난 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하는 계속 가는 기능만 막 급속도로 가는 것만 있고 멈추는 거에는 문제가 생긴 네. 이제 그 병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지 왜 이렇게 의지가 나약해서 못 끊는 거냐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의지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 인터넷 도박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 강국이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부터 해서 청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인터넷 도박해갖고 굉장히 재산 탕진했다는 얘기도 저 주변에서 좀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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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도박에 중독된 유형을 좀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유형이라고 네. 이제 보면 이제 뭐 그 어린 시절부터 좀 이렇게 내기 좋아하고 승부욕 강하고 이제 이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문적 용어로는 자극추구적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막 굉장히 호기심도 강하고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쫓는 그런 성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거나 뭐 드라마 보면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뭐 엑스스포츠 막 익사이팅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일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즉각적인 만족 좀 이렇게 내가 그 만족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좀 참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높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이제 반면에 스트레스나 굉장히 내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도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잊고 그 회피하고 몰두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성향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예. 아 그런 사람들만 도박에 위험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격 문제냐 뭐. 예. 근데 그런 이제 취약한 성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네. 이제 진행자 선생님께서도 네. 그렇고 도박이라는 거에 반복 노출이 되다 보면 정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잊지 않으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이제 20, 30대 분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심이 이제 스포츠 베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뭐 합법적 영역도 있지만 불법 사설 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츠 베팅 하면서 그 불법 네. 도박 사이트에 접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또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10대 시절부터 또 이제 즐겨서 해오던 그 온라인 게임 자체에 또 약간 사행성이 있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많이 노출되었었던 그 학생들 이제 20, 30대가 돼서 좀 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예. 자제력이 있으면 좀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자제력, 조절력에 이제 문제가 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주변에 그런 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겠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뭐 인생 역전의 기회, 뭐 이제 내가 그 하다 보면 또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다 보니까 아 뭐 2-300만 원 한 달 월급인데 웬만한 사람 월급이지만 그거 나 도박 베팅 한 판에 뭐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냥 쉬워 보이는 그래서 빨리 돈을 내가 쉽고 빠르게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박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
그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네, 이번 달 월급 내가 다 잃어도 다음 달에 해서 복구하면 된다. 다음 뭐 달 아니고 지금 해서 내가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5분 안에 뭐 복구할 수 있다라고. 아, 5분 안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도박에 중독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됩니까? 아무래도 겉으로 수면 위로 제일 이렇게 딱 드러나는 문제는 그 재정적인 빚 문제. 이게 터졌을 때 가족분들이나 옆에서 이제 그때서야 눈치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뭐 금융기관에서 이제 빚을 지다가 나중에는 뭐 불법 사금융 업체나 뭐 이런 데 막 이용하기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이제 그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이제 그러면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딸 수 있다라는 이제 일확천금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이랑 이제 건강한 노동의 가치나 돈에 대한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이제 많이 있고 아무래도 모든 중독은 뭔가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빠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정신적 에너지가 도박이랑 관련된 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언제 그 경기 분석해야 되지?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다른 일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에 소홀해지고 이제 갈등도 생기고 숨겨야 되니까 또 거짓말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게 일상화가 되게 되죠. 아주 악순환이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네. 거기에다가 예, 가족분들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신 도박 안 하겠지라는 것 때문에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게 또 그 더 부채질하는 결과가 돼요. 왜냐하면은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어디선가 돈을 또 구해 와서 도박을 할 그 충동 자체는 계속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활 전반에서 이제 책임감도 없어지고 나이는 성인의 나이가 됐지만 그럼 어떻게 이게 치료해야 돼요? 과장님 많이 치료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본인에 대한 부분과 이제 가족에 대한 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저기 이게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그 사례는 그 20대 그 대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먼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헬프라인 1386 통해서 이제 전화 주셨었던 사례인데 학생이 이제 같이 엄마를 따라서 오기는 했지만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별로 이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엄마한테 걸렸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 무섭고 죄송해서 이제 따라온 그런 경우였고 사실 저랑 이제 치료를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중간에 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한 두 번 정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친구가 이제 잘 그 성공적인 좀 치료 과정을 겪게 된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좀 단호하게 예전과 다르게 단호한 대처를 하셨어요. 아. 이 학생이 뭐 학자금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도박에다가 쓰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를 예전 같았으면 우리 엄마가 당연히 갚아주고 학교에 당장 복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했을 텐데 어머니가 예, 저희 이제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하시면서 이게 내가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얘를 더 힘들게 도박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거구나를 알고서는 멈추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좀 놀란 거죠. 그 학교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날 도와주지 않는다니 하면서 자기의 그 빚 문제를 휴학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마트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휴학해서 그 본인의 책임을 굉장히 이제 지는 거를 직접 처음으로 이제 좀 경험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빚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거 경험하고 1년 뒤에 복학한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정말 그 좀 목표가 생긴 거죠. 내가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험 성적도 예전에 1, 2학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정말 회복이 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케이스죠. 치료센터에 만약에 1336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 웬만한 중독성 도박 환자들 다 완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중독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현장에 그러니까 재발하기 쉬운 특성이 있고 워낙에 처음 중독적인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당뇨나 이제 고혈압처럼 취약성은 좀 인정을 하고 일상생활 관리를 건강하게 해나가는 거를 좀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회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완치보다는. 그래서 도박을 근데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감도 정말 좀 기르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영역을 좀 잘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요. 네. 이제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이제 14년도에 네. 등록했던 이용자분들이 정규적인 치유 서비스를 종결하고 나서 1년이 된 시점에 저희가 추적 조사를 했어요. 전화로. 네. 그랬더니 그 결과 한 64% 정도의 분들이 단도박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고요. 한 22%는 이제 가족 관계나 여가 생활 등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예, 상담센터 많이 이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죠? 그렇죠. 과장님도 뭐 청년들 와서 그런 상담할 때 보면 참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상담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 서울 남부 센터 이정임 치유과장이었습니다.